네, 둘, 셋. 안녕하세요. 새로운 베이스원입니다. 네. 와우. 헬로. 예. Yeah. 오랜만이에요. 네, 제로즈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디아이콘의 15번째 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다양한 컨셉으로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실물을 보고 우리 제로즈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디아이콘에서 급하게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완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라이브 이렇게 언박싱을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떨리면서도 또 설레고 결과물들을 직접 보니까 굉장히 또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버전 1종과 단체 버전 1종으로 총 10종의 포토북과 다양한 부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제로즈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 기대되죠? 네, 기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로베이스 1 디아이콘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네, 예. 시작해보시죠. 먼저 포토북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공개된 티저 다들 보셨나요? 봤죠. 네, 제로즈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멤버들은 어땠나요? 완전 너무 뜨거웠죠. 뭔가 저희가 진짜 즐겁게 촬영했던 그 순간들을 좀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완전 좋았어요. 제로즈분들이 좀 더 저희 디아이콘 기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 티저 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티저가 있나요? 성한빈이요. 제 티저요? 진짜 너무 너무 멋있어요. 티저가 총 한 개씩 개인당 한 개씩 나왔는데 되게 뭐냐 오늘 이후로도 많이 많이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제 티저가 좀 티죠? 와. 티야? 네, 저 역시도 너무 잘 나와서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보면서 촬영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연습표였네요. 따뜻해. 좋습니다. 에피소드 언박싱. 머리. 머리. 모기. 저 달릴 때 기억나죠? 네. 완전 기억나죠? 나이 살짝 아팠어. 이때 머리 재밌었어. 맞아. 단체 키죠? 나 이 정도는 맞아, 밤에 우리 낭만 있었어. 야. 이때 테레 피스타 너무 좋았어. 아,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인정할게.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테레야? 형이었군요. 아, 진짜? 네. 오, 진짜 멋있는데. 낭만 있다. 야. 또 있어. 아, 개인 거. 한빈이 형이네. 너 춤추서 알아? 프리스타일 했죠. 아, 노래 나와요? 아니 안 나왔어. 와. 맨발로 했어요.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조금 잘 생겼다. 아, 춤추는 건 맨발 아니에요. 블레스? 블레스. 저거 내가 한 10개 가져갔는데. 진짜? 저 뭐야? 가져갔어? 그거 이거 생태볼 아니야? 옛날 그 불량식품 껌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오, 조금 잘생겼네요. 조금? 조금? 하우 형 모자 너무 귀여워. 이때 하우 형 의상이 너무 예뻐. 하우 형 정모자 진짜 좋아했어요. 그거 말해도 돼요? 돌아. 아, 돌아. 돌아. 하우 다 백팩, 백팩. Where's my backpack? 너 이미지 안 그렇다며. 뭐야 그거? 킬이었지? 아티스트. 오, 뭐 그렸어? 결과물은 차마 보여주지 못하네. 아트가 있다. 아, 의상이 본인이 그린 우연이 같아. 형 하트 잘 그리네요. 맞아, 에이, 이건 내 취미야. 와, 진짜 잘 생겼다. 악보 공부하는 건가요? 네, 사실 악보에는 아무거나 그렸어. 진짜 잘 생겼다. 아, 테레시 옷 타고 오셨죠. 테레 형, 저 때 입은 옷 진짜 좋아했는데. 테레는 바다에 있을 때 제일 귀여워. 학종이 같이 생긴. 일할 때 매력 진짜 있어. 일할 때요? 일 안 할 때. 본업 할 때 멋있는 남자. 리키도 기타네. 아, 연결. 아, 맞아, 연결이다. 리키 왜 이렇게 귀엽냐, 여기? 사전 줬어. 리키. 리키 귀여운 거 할까? 근데 맞아. 다시 멋있었어요. 근데 리키 저때 되게 눈이 선해. 성공한 사업가. 사장을 지나게 되고.
연하게 아니 팝콘보이야? 야 이때 몇 봉지 먹었어 팝콘? 귀여워 신발 안 벗고 놀고 일어났어? 아 아메리칸 에? 오 야 깡깡하죠 미소년이다 미소년 예? 하트 좀 와우 오 사, 뭐 부딪혔어 아, 하트가 꿈이라고 저거 좀 한문철 변호사님 불러야 돼 어, 애기 같다 방금 오, 야, 거근우, 용기 좀 하네? 건우기는 한문철 변호사님보다 강영욱. 네? 전 만족스러워. 어, 하트 왜 좀 작아? 선생님. 오, 유진이 기타 연구했고. 오, 유진이, 어, 때려줘. 오, 유진이. 태령의 흔적을 파악했네. 어, 이제 이어버릴게. 이야. 수학여행 갔는데 어? 이거 동그라미 아니야? 맞아 하트가 왜 이렇게 뚱뚱 어, 귀여워 그냥 아홉 명 연습 다 봤네요 지금 와, 예. 와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예. 아 그래도 한 명씩 뭔가 스토리라인이 있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땠어 테레야? 저는 어, 다 아홉 명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영이 형 당황케 하시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지? 아 아니에요 그 자연광 받을 때 진짜 예쁘다 맞아요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맞아. 진짜 날씨가 도와줬어 더웠는데 이쁘게 나왔어 아, 나이스 웨더 맞아 햇빛이 진짜 뒤에는 우리 사진들도 다 잘 나왔어 근데 맞아, 우리 맞아. 다 눈이 약해서 단체적으로 하나 아, 둘 셋 맞아 햇빛이 너무 쎘어요 맞아 어. 그래서 티저를 보고 나니까 우리 또 메인 포토북 이 더욱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엔 포토북을 한번 열어볼까요? 좋지! 너무 좋지! 네, 포토북은 그럼. 개인 버전과 단체 버전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 먼저 개인 버전은 다른 컨셉의 앞뒤 앞뒤 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한 분이 안 나와 자 한번 다들 보여줄까요? 앞뒤 커버? 아 좋아요 싫어요 이거 앞 앞뒤 앞쪽 먼저 하나 아니 너무 진행이다 그냥 앞쪽 먼저 보여주시고 아 프론트 색다른 앞뒤 앤드 백 주시면 안 되나 BACK 가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이뻐 나 너무 만족이야 오 지금 당장 쌀 수 있어요? 너무 당장? 어 예약한 너무 가고 싶은데 예약하고 있어 아 네 그리고 단체 버전은 이렇게 단체 커버가 앞뒤로 되어 있는데요. 오, 오~, 오~, 오~ 야~ 너무 예쁜데. 저단이 그 사진이죠. 커버가 공개되었을 때에도 우리 제로조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와 진짜. 진짜 단체도 너무 예쁘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커버뿐만 아니라 또 포토북에 정말 많은 사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중요. 아시겠지만 몇 장이 있죠? 두껍거든요. 진짜 백과사전이다 거의 백과사전. 보케뷸럴리. 그래서 개인판은 개인판은. 232페이지 오. 그리고 단체판이 있죠 단체판은 무려 264페이지 와, 와 거의 육사 선생님이야 진짜 와, 네. 진짜 많다 그리고 개인 버전과 단체 버전의 구성이 또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개인 버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한 컷씩 한번 골라볼까요 여러분? 개인 오, 네, 개인 버전 개인 버전 진짜요? 개인 버전 근데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네. 진짜 다 잘 나왔어요 맞아. 왜 먼저 보셨죠? 왜 먼저 봤어요? 왜 먼저 봤어요? 왜 먼저 봤죠? 반칙이야. 우리 팀 아니에요? 와, 진짜 아, 팀워크 형. 이제 이끌고 가야 돼. 조용히 안 해요? 무섭다. 자, 오 개인 컷 한 컷씩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볼까요? 그냥 개인 버전 아, 아, 진짜 다 잘라서 고를 수가 없어. 너무 단체 칸. 개인 버전이랑 단체 버전 혹시 사진 달라요? 네, 달라요. 아, 어떡하지? 두 개 다 사고 싶은데. 아, 아니, 리키. 리키는 이거 열 개 다 살 수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 것도 하나 사줘 어 다들 골랐나요? 네 아 근데 아, 지웅이 형이 잘생겼네요 세상스럽게 골랐어 감사해야죠 어. 어, 아, 본인 사진 먼저 고른 멤버부터 한번 고민들 보실까요? 좀 됐어요 뭐라고요? 어 리키 골랐어요? 네 야스 리키 먼저 한번 어 나 이거다 보여드립시다 오 그래요? 이야 비싼 느낌 조금 더 이렇게 잘 같애.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이, Successful 어이. Businessman Successful Businessman 오오오 잠시만 어 부담감 지금 어 지금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아니야 사진이 더 잘생겼다고 리키 지금 진짜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리키 심을파예요 어때요? 야스 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진짜 약간 무드가 잘 맞는다 그 노을 지는 분
또 고른 사람? 저요. 오케이, 테레. 저는 어머. 오 마이 갓. 꼬짝 테레도 뭐야 이 귀여워. 네. 어, 약간 이제 저의 자연스러운 미를 이제 추구할 수 있었고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쪽을 골랐습니다. 몸이 어디까지 휘는 거예요? 저 활처럼 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심이 당겨버렸는데 그냥 폭풍이네요? 유연한 테레요. 그러면 테레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제가 쭉쭉 이어서 옆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오 와. 야 이건 나도 비싸 보여. 얼굴로만 승부하겠다 이거네요. 비스싸 보인다. 이때 약간 이거. 밤에 선언을 했는데 그때 약간 시원한 느낌을 잘 담은 것 같아가지고 아, 뭐? 이때가 제일 마음에 진짜 너무 좋다. 제 단전미를 이거 하워였는데? 어, 저는 이거요. 이 컷, 이 두 컷이요. 아, 우와. 귀여우니까. 아, 진짜 저거 완전 귀여워요. 이게 진짜 어, 의상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어떻게 찍어도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요. 형 얼굴이 되니까 의상이 이쁜 거예요. 이때 백팩 소리만 100번 듣잖아. 너무 귀여워서. 맞아, 귀여워. 보라두기. 그 다음에 유진이는요? 저는... 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죠. 아니네. 왜 귀여운데? 왜 그런 거 가래요? 지금 야무지게 펼쳤는데 왜 그래요, 형? 오, 야, 아이스크림 잘 나왔어. 예쁜데? 진짜 잘 나왔는데? 잘 나왔잖아. 야, 뭐야, 잘 나왔어. 너무 귀여워. 어 예뻐. 네, 자신감 가져. 제 무슨 맛 아이스크림이었죠? 제로즈 이거 예쁘죠. 메론 맛입니다. 어 메론 맛. 아 올 때 올 때 올 때 올 때 사왔구나. 올 때 메론 맛. 오. 네? 어 메론 맛. 오. 센스 있으시네요. 유진이. 아 이제 그럼 네. 저는 아 저희 인트로 사진인데요. 이거입니다. 어디죠? 원. 인트로 덕션이네요. 네, 너무 맞아요. 그 아, 살짝. 잡아. 어 맞아요. 손 잡아. 나 잡고 싶어. 우리 바다 가자. 그런 느낌인데. 더 좋잖아. 예쁘고 아, 어, 이때 좀 웃겨서 저도 좋았어요. 뭐 이렇게 그 사진 찍으면서 주는 분이 이렇게 오케이 내 손 잡아 네 이렇게 봐 아 네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때 살짝 당황했어요. 사진 찍으다가 갑자기 어 내 손 잡아 맞아요. 되게 작가님이 엄청 시원시원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잘 담겼어요. 규빈이는 어떤 거? 오 저는요. 저는 제가 이런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너무 잘 나왔어요. 오, 진짜 좋다. 네. 진짜. 어 이게 뭔가 그 뭐랄까요 그 와우. 아 줌인 maybe 줌 어 안 된다고 하시네요. 맥스입니다. 네. 어 뭔가 좀 서늘하게 나왔죠. 네. 저녁 풍 어 왜 이렇게 잘 나왔어요? 야, 오, 예스. 와 진짜 살 많이 빠졌다. 막 뛰어다니고 피곤한 시골 동네가. 목도 세 개예요? 목도 세 개네.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저는 좀 섹시한데 서늘한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나왔어요. 아 잘 생겼다. 네, 한다. 와 잘 생겼다. 인정을 할게 내가. 누구 동생이냐? 잘 생겼다. 지웅이 형 하시죠? 네, 지웅이 형은요? 아 저는 저거를 골랐어요. 오. 오! 아, 이 형은 고르기 힘드셨겠다. 아, 귀여운, 잘 나와가지고. 귀여운 느낌. 보통 다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사실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이 사실 그 내추럴한 그런 컨셉인데 그래서 뭔가 저는 이거를 찍으면서요. 오! 구사력이 완벽하시네요. 찍으면서 가장 뭔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고 되게 좋아요. 전요 형! 이걸 잠금화면 하고 이걸 배경화면을 하고 싶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가왔다 이렇게 네. 뜨는 거. 그렇죠. 요즘 테레 형이 밀고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건우기. 네. 그냥 건우기. 어, 저는요. 이렇게 파도 오. 위에서 뛰어있는, 와. 뛰고 있는 이 사진. 오, 공중부야, 그 진짜. 아, 물을 달리는 소년이야? 너무 시원한데? 아, 그렇죠. 와. 청량하게. 뭔가 이게 제가 첫 바다 촬영이었는데 네. 원래 들어갈 예정이 없었는데 파도가 공격해가지고 제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노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는 장면을 작가님이 너무 내추럴하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우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물 위를 걷고 계시네요. 네 지금 완전 네. 서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명 서핑. 오,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왔어.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습격이었네요. 아, 잘 놀았어 그날. 아, 정말 이번에 방금 고른 컨셉과 다른 컨셉의 사진 중 각자 마음에 드는 베스트 컷을 한번 뽑아볼까요? 아 다른 컨셉. 아 다른 컨셉. 다른 컨셉에서 가장 잘 나온 베스트 컷. 다른 컨셉. 아 오 또 있네. 그 아 맞네. 해변 거 있으면 실내 거, 실내 거 있으면 해변 거.
의상이 아, 다른 의상. 네, 그렇죠. 다른 의상. 매력을. 그럼 고른 사람부터 오른쪽으로 뚜루룩 돌아가 볼게요. 저요? 저는 오른쪽이 없는데요. 우스. 또 하나의 마전 벽이다. 눈치 안 챙길게.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그러면은 아, 너부터 하세요. 라고 할 뻔. 예. 대령부터 하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저 바다 컨셉의 이 부분. 오, 어떤? 네, 옆에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고. 자, 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다른 데 보다가 찍힌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오, 너무 잘 생겼다. 네, 잘 나왔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는 멋있어. 저도 요거요. 저는 요 의상인데 약간 구름이 연상되는 그런 옷이에요. 안 연상되면 힘을... 어떻게 해요? 만약 구름이 연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다 짜집기예요, 여러분. 뭔 짜집기? 짜집기? 자, 근데 요게 약간 뭐죠? 뭔가 누워서 그윽하게 바라보는 이런 걸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딱 골랐습니다. 남친 느낌이군요? 근데 진짜 처음 내가 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좀... 거를 좀 의도했습니다. 아유, 전 아침마다 아유. 보는데요? 어? 그윽하게 널 바라봐? 아침마다 그윽하게 당신을 바라보고. 야, 너랑 다른. 오케이. 태리가 서운해하잖아. 나 서운해. 나 같은 방이야. 아, 오케이. 오. 저는 이 컷이요. 오. 조각상. 강렬한데. 밤에 찍은 거라서 완전 얼굴 위주로 찍어서 뭐 대박이다. 다 못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뭐 못하는 거. 되게 그거 같아. 궁 고구마가 떠나는 거. 사람으로 아니요. 태어났더니 작아온 거. 궁 고구마요? 고마워요. 어떻게? 이거는 마지막. 커버. 맞아, 이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똑같은 거 한번 해줘 지금. 예? 아, 똑같은 느낌. 똑같은 느낌. 똑같은 느낌. 지금 더 예쁘네. 아니, 지금 귀여워. 잘생겼다. 실물도 낫네. 사진은 멋있고 지금은 귀여워요. 역시 너. 감사합니다. 네. 마치샤크. 아, 저는 이때입니다. 어머 어머. 오! 어머. 어머. 달코베라. 키치해. 완전 매튜브 잡. 그 이거는 이것도 스토리 있어요. 당연하죠. 스토리. 책 안에 있으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스토리인가요? 네. 그래서 이 추억은 제가 사진을 있어요, 멋있게 찍고 있었는데 한빈 형이 갑자기 들어오고 매슈 하는데 웃게 해줘서 딱 이거 자연스러운 웃는 모습을 찍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때 자연스럽게 웃을 때 이렇게 웃는다고요? 멋있게? 그럴 리가 없게 웃으면 맞아 살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웃을 때 이렇게 웃나요? 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스토리지시네. 완전 스토리지. 스토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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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 좀 키즈 모델처럼 나왔어요. 오. 키즈 모델. 와, 아역 배우 같아요. 근데 너 아니잖아. 예? 진짜 잘생겼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날? 그니까. 형 쪼날 좀 괜찮다. 오늘은 진짜? 나 이거 진짜 좋다. 오늘은 잘생겼어. 큰 눈.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요? 여기 질문도 나와 있어요. 제로 베이스원은 나에게 애기티 나고. 뭐라고 적었어요? 공공. 나에게 공공 공공 뭐라고? 자, 뭐 이거 저거 언제 적었죠? 자, 지금 Q&A. 공공아. 베이스원은 나에게. 제로 베이스는 나에게 전부다. 전부다? 그럼요. 아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뭐 물고 계시죠? 아, 이거 손이에요. 아, 손이에요? 완전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진짜 예뻐. 진짜 잘 나왔어. 네, 다음 보시죠. 너무... 지금... 왜 하우 형을 피고... 저는... 에? 에? 이거 이거 당신 사진을 고르라고. 저 하울을 골랐는데 하울을 구경 시키려고. 갑자기요? 네. 아, 근데 그렇게 들고 계시면 제가 고른 건 오, 표지 잘 나왔는데요? 아, 이건가요?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좋아요. 오, 오,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네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에세이 느낌이에요. 네. 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네요. 뭔가 이런 화보 촬영을 많이 할수록 저는 느끼는 건데 뭔가 정말 내추럴한 모습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순간이에요. 인정. 그래서
정말 내추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좋고 되게 딱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이쪽이 진짜 내추럴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쪽이. 아 맞아. 그쵸? 아, 야, 완전 내추럴하다. 네. 여기 이쪽 말씀하신 거 맞죠, 형? 여기 진짜 A컷이에요. 왜 완전 A컷이네요, 형? S컷이야. 아, 여기. 아, 배경이요? 네. 다음 곡이 잘 나왔어요. 오케이. 니키 쉽지 않네요. 저는 이걸 오. 형광색이네. 이거 섹시. 아니, 저, 어, 이거 좀 뭐 무섭게 나오는데. 레이싱 이거. 아. 예. 네, 초록색 잘 어울린다. 방금 바다에서 그러니까. 찍은 거 좀 컨셉 좀 세게 나왔어서 이번에 좀 반대 좀 순수한. 그러니까 리키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리키 그러니까. 귀여운 거 잘 어울려. 한번 카메라 보고 웃어줘요. 귀엽게. 하하. 아, 그렇죠. 활짝. 저 마음에 안 들죠. 새로운 리키의 모습이. 심한데요?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아, 건욱이. 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이렇게 그 누워 있는 컷이 있는데. 모색이죠. 오. 이야. 뭐야? 누우는 거가 너무 귀여운데. 어디야? 여기. 노는 그 카. 아, 죄송해요. 네, 누워서 약간 아, 현타가 네. 오셨네요. 혹시. 어떤 감정을 가지면서 찍었나요? 아침 좀 졸였어. 누워서 약간 뭐랄까 조금 이 아침 햇살 맞았어. 약간 졸린 눈 비비며. 비빔면? 저 옷을 입고 주무셨네. 비빔면? 나도. 비빔면? 아. 비빔면 갑자기. 아 지금 몇 시지? 아 낮잠을 자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낮잠을 자버렸네. 그 다음 바로 그 감정. 네 그렇죠. 아, 나른한 오후. 나른한 오후. 괜찮다. 오, 좋다. 다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디 아이콘을 보고 있으니까 촬영 당시도 생각나고 너무 즐거운데요. 디 아이콘에는 디 아이콘은 사진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실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제러즈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트레시 하나 골라서 이거 주세요. 트레시. 네, 제가 하나를 골랐고요. 이거.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여드려야겠죠? 네. 아, 잘 나. 아, 너무. 왜 너무 잘 나왔는데? 네, 제로베이스원은 나에게 뭐뭐다. 라는 질문이었는데 뭐냐면. 평생 잊지 못할 도전이자 추억이다. 오. 야. 어떻게 F 감성으로 잘. 저 가끔 F예요. 아, 태령 F로 변하고 있어요. 가끔 F. 네. 배로 있네. 우리 그래도 감성이 있답니다. 로봇 아닙니다. 요즘 잘 느껴요. 네, 약간 그런 거. 아, TMI 질문이 또 많네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개 더 해볼까요? 맞아, 맞아.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디아이콘의 풍성한 스토리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저희도 진짜 저희의 이야기들을 많이 꾹꾹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 거 같고. 아 진짜? 네. 진짜요? 성추행들에게 한마디도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진짜 인터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솔직 담백한 저희의 속마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의 감정들을 많이 또 담았죠. 네. 저희가 뭔가 그동안 진솔한 얘기를 전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들을 디아이콘에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이 담겨져 많이. 그래서 이 디아이콘을 만약에 다 읽으시면 저희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친밀감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모르는 저희들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아 네. 그럼 이번에는 단체 버전도 한번 볼까요? 볼까요? 단체. 우리 팀이니까. 오디오? 제로 베이스 원. 저희가 바다 가서 유닛 사진 많이 찍어놔요. 이번에 유닛 사진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좋아요. 네, 그래. 아, 단체 버전의 유닛 사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거 여기부터인가요? 이거 형 라인. 형 라인. 나빴어. 유닛별로 한 장씩 딱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저희 딱 그거 보여드릴게요. 뭐? 어디지? 방금 그거 아니야? 예? 어디요? 아, 괜찮아. 일단 루피인데요? 루피? 그런데? 와. 진짜. 와 반대쪽입니다, 유진 씨. 센스 좋아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좋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뛰었어. 우리 형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이때 진짜 저희가 이 행복한 거를 더 잘 하려고 뛰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랬었어. 맞아. 그렇게 해서 결과물. 하우 형이 찐으로 웃고 있는데? 평소에 실제로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밤 공기를 마시는 것도 처음이고 오. 바닷가도 같이 가본 적도 처음이어서 더 이런 무드에 잘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거. 지용이 F 감성이시다. 같이의 같이요. 우리 제주도 가봤어. 진짜 놀듯이 찍었어. 밤 공기를. 일하러 갔죠? 어. 나 제주 밤바다를 보진 못했어요, 저희가. 아쉽게도 제주 밤바다를 보지 못했어요. 제주 밤바다. 어? 안 돼. 헷갈려. 그렇게.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다음 유닛. 다음 유닛. 아, 총 유닛이 세 개죠? 아, 맞아요. 두 번째 유닛이에요. 어. 반대쪽입니다. 테레 매튜 릭 반대를 좋아해. 이거 저 왜 접혔나요? 뭐지? 뭐지? 그럼 팔이 굉장히 팔이 엄청 긴데. 우리 마슈 형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경청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자. 나하고 테레하고 네. 리키. 맞아요. 아, 역시 하우 형은 들어요. 이 말만 세 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세 명 처음 이렇게 유닛 찍었는데 근데 뭐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스토리 있는데 내가 바다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 촬영이었었는데 테레하고 리키는 진짜 안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아 가자 하는데 리키는 역시 항상 섹시하게 잘생겨야 돼서 이해해주고 재밌게 또 촬영했어요. 좋습니다. 박수 들어갔어. 와, 연설했어. 여기까지 들어갔지. 오 진짜? 응? 그치 여기까지. 아 원래 사실 스토리 생겼어요. 아, 그, 스토리 찍어요. 그날 입은 바지 사실 좀 비싸요. 그래서 비싸요. 스타드 쌤한테 좀 조심해달라고 해요. 아 그래? 근데 어떡해요? 제 저번 분위기 사실 나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아, 여기까지. 야 역시. 아 돈 준 줄 알았어. 결과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된 아티스트네요. 프로 정신이 있죠. 그럼 또 우리 마지막 유닛이 있어요. 마지막 유닛은 하이라이트죠. 무슨 유닛이죠? 포인트죠. 우리의 포인트. 우리의 제대로 하는 게 좋을까? 노. 동생 바이브. 맞아. 막내. 막내 라인. 막내 라인. 막내 라인. 이거 보여주세요. 제대로 부르는 게 좋을 거야. 괜찮아. 잘 안 보일 거야. 아 맞아 저 카메라 줌 많이 안 돼. 조금 귀여운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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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야 유진아 이왕 할 거면 왼손으로 나도 다르지만 나도 왜 이거 다 잘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어머 나 베스트 컷을 보는 게 좋을걸? 오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우와 와 이거 역시 귀염둥이다. 왜 책이 반대입니다? 반대로 했어요. 그 이쪽 이쪽이야. 예. 오늘 왜 이러죠? 귀여워. 네. 이 포즈의 이름이 있죠? 남산 뭐요? 포즈. 남산. 기분이 최애 포즈. 그럼요. 그치. 이거 제목이 있을까요 혹시? 제목이요? 네. 양양 포즈. 남산 말고 남바다 어때요 그러면?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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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죠? 남다르다 이런 느낌. 남산 바다. 오. 오. 네. 와. 와. 남다! What's so funny? 단체 버전에도 또 다른 인터뷰들이 실려있다고 하는데요. 건욱 씨 하나 소개해주세요. 네, 단체 버전에도 저희가 또 인터뷰를 저희 이야기들, 스토리를 많이 꾹꾹 담았어요. 아, 스토리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웅이 형의 인터뷰 중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지웅이 지웅? 아이돌의 필수 조건 비주얼. 김지웅의 비주얼은 사실 이미 증명됐다. 오. 대중들 사이에선 팀 내 대표 비주얼 멤버 중 한 명으로 언급된다. 재배원의 F4! 그걸 증명하듯 멀리서 봐도 4K 이목구비를 자랑한다. 이야. 지웅이는 멤버들을 정말 잘 챙겨요. 저희가 고마울 정도로요. 힘들만 하면 어루만져주고 보다듬어주죠. 그나마 활동도 해봤으니까 조언도 아끼지 않고요. 정말 든든한 멤버예요. 소속사 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난 너가 한 말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계자분들이 맞아. 또 해주신 저희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저희도 꼭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다. 맞아. 우리가 알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맞아요.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진과 인터뷰가 담긴 포토북을 소개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매튜 형, 옆에 있는 소개, 아니 옆에 있는 소개. 옆에 있는 소개. 맞아, 여기. 사진 소개, 이름 뭐예요? 옆에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해주세요. 이름 뭐예요? 옆에 있는 사진도 소개해주세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유니티 찍었던 포스터 있는데요. 너무 예뻐. 어머, 누구야? 일단 여기는 리키, 테레하고 매튜입니다. 릭? 네. 그리고 우와. 우와. 야, 개인 거 있어요? 천상. 이거 뭐 안에 개인 포스터 있어. 야, 나도 이거 내 방에서. 어, 입에서 불. 와. 야. 이거는 집에 붙여서 인정해줄게. 다우 형. 우와. 야, 이거 좀 잘 나왔다, 진짜. 예. 어, 뭐야? 우와. 후회했을 때. 아슈. 어, 매튜 마크니 잘 빠졌어. 매튜 일중이다. 오, 김태리! 오, 오, 이거 너무 아름다워. 김태리 눈 너무 좋다. 어, 이거 약간 유승대 씨. 극하다. 아, 리키. 아. 야. 오, 리키. 너무 좋다. 저주머니 진짜 섹시하다. 화장품 광고 같아요. 확실히 우리의 청춘의 감성을 잘 담은 것 같아요. 귀여워. 문 앞에서 입고 싶은 코스 너무 잘 어울려. 이때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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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어진 에어팟 시점인가? 펀치라인 펀치라인 무선 이어폰. 야, 나 그 에어팟 할래 그럼. 야, 이거 너무 잘 나왔다고 하는 거. 무선 이어폰 바로 붙여가지고. 아, 한진이 뭐야. 그렇지. 어, 유진이 뭐 보는 진짜 아름답다. 저요? 떨어진 에어팟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박수! 박수! 네, 방금 매튜가 소개한 포스터는 개인 버전의 브록인데 이어서 다른 브록들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네. 들어보실래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진짜 키포인트죠. 형광 펜 드시고요. 네, 네, 개인. 지금 눈 눈 딱 뜨세요. 그렇지, 그렇지. 귀 귀 쫑긋. 와. 이렇게 포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개인 버전에는 개인 포카 4장과 no. 개인 포카 1장 아, 단체 버전에는 개인 포카 9장과 유니 포카 2장이요? 2장? 나 오늘 한국말 못해. 아, 괜찮아, 원래 못했습니다. 각자 제로즈에게 보여주고 싶은 포카를 한번 한 장씩 골라볼까요? 오. 아, 오. 그럼 한 장씩 들고 이렇게 앞에 보여주고 있읍시다. 오, 요. 어떤? 아, 뭐야? 왜? 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야, 건우야, 너도 여기 있어? 아, 어, 나 있어. 있어. 어, 뭐야? 유니 포카 있잖아요. 오, 유니 포카. 와, 신기해. 한 장만 보여주기. 저도 유니 포카 왜 이렇게 잘 나온 거 너무 많아. 오, 아, 이따가요? 이거. 이거 있다. 지웅 씨 그건 이따가. 느낌표 하나까지 붙었어요. 네. 꽤 근데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네, 스페이스를 잘못 누르셨나봐요. 이따가 띄고 느낌표입니다. 마음만은 어려워.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많아요. 다음에 포카 하나씩 이렇게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네. 어, 아, 이건, 자, 이거는 다 골랐으면 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국어 갑자기 잘해졌어. 어디야? 어, 여기요. 단 이거 유니포카요. 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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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보셨네요. 좀 프로. 네, 프로. 어, 초점을 맞춰요. 오, 초점을 맞춰요. 와, 와, 와. 인물 사진 모드죠. 오. 성공했어. 진짜 자연스럽게 저희 셀카 찍었는데, 와, 그 중에 제일 마음 든 사진 골라셨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 디크레센도죠? 아, 유닛 잽. 어. 예. 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유닛이. 어, 그러니까요. 저 너무 좋아. 어, 다음 저인가요? 오, 잘 나왔다. 그럼요. 뭔가 반대일 것 같죠 왜? 오, 맞았네요. 오, 맞았습니다. 오. 맞았죠. 자, 아재입니다. 잘 놀려. 네. 잘 배운 듯 했지만 놀려. 아직 잘 못 배운. 우리 노력하고 있네. 네, 노력하고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꽃짝이. 좋습니다. 또앙. 너가 생각하는 그 반대로 들면 그 정답이겠다. 호응해주세요. 예뻐, 예뻐. 반대로 아, 그렇죠. 턱에 비위를 합격하는 느낌이에요. 하고 있네요. 그냥 셀카 찍을 때도 이게 눈 완전 못. 아, 네. 저는 원픽은 어디 있죠? 이걸로. 네. 여기입니다. 그 이게 리키하고 나랑 테레인데요. 어, 이게 너무 상큼한 사진인데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갔으면 이 가방에 이 가방에서 메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보고 배부르다. 아, 기분 좋아. 배부르다. 정말 잘. 아, 기분 전환. 예. 어? 그 규빈. 아, 저는요. 이 사진이 포카로 나왔습니다. 아, 유닛. 오, 와, 이, 유닛. 되게 친구같이 막 그런. 아, 남자인데 유닛. 남다. 남다. 아, 친구. 네, 친구요. 네, 친구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 건우 이번에도 네. 남산 두어. 친구 부카? 네. 아니, 하나 줘.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 뭐야? 선글이를 끼고 있네요. 오. 네. 오. 흔들렸어. 특징이 있나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죠? 스컬. 네? 스컬하게 나왔어. 오. 근데 너무 좀 특별해. 인생 살짝 좀 스컬하게 살 필요가 있다. 아. 살짝. 와. 너무 특별해요 이거. 새겨 듣겠습니다. 내 원픽. 저도 이거 할게요. 저 원래 이거 잘하거든요. 옵스. 오. 프로페셔널 오, 저요. 유튜버. 빛까지. 하우 형이 근데... 잘생겼네요. 인정. 다 느끼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음 키. The next leak. Yes. 멋있네. 이거요. 하우 형 잘생겼다. 보여주세요. 이 때문에 선생님 앞으로 한번 해줘. 사. 오. 기타. 어때요? 제 포카 실력 좀 늘었어요. 진짜로? 확실해? 왜 구도가 좀 바뀌었죠? 드디어. 너도 인정 인정 인정.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인정 인정. 아, 잘 찍었어. 인정 인정. 기타 셀카. 가깝게 나와요. 야스. 가까워. 네 저는 요. 오. 우와. 요. 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진짜 멋있다 형. 뭐 물고 있어? 지금 목걸이 물고 있어. 뭔가 풀빌라 네. 같아요. 대교리를. 옷 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앙큼하게. 아. 어? 앙큼하게. 앙큼한. 앙. 아, 옷이 어디까지 내려? 여기까지 내려. 뭐? 나이는 어린데 옷바미가 좀 있어. 아, 네. 너 맞아요. 어. 오늘은 귀엽네. 귀여워. 맞아요. 어 뒤에 한빈이 형이 진짜 잘 생겼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여기는? 네, 네, 다음은 저인가요? 아, 네. 저는 살 진짜 많이 빠졌다. 뭐요? 뭐야? 이 폴라를 제가 오 형 선글라스 잘 어울린다. 근데 제가 바다에서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바다에서 선글라스 끼고 한번 포즈 한번 잡았다가 꽂혀가지고 계속 찍게 됐다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었어. 오, 잘 나왔어. 선글이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요겁니다. 한민 씨, 네 마지막이에요. 한민이 형 셀카 실력이 좀 늘었어. 제가 원래 셀카를 진짜 못 찍기로 유명했는데 그래도 오 잘 생겼잖아요. 좀 찍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었어요. 뭐라고요? 네. 오 너무 예쁜데. 윙크를 언제 포기할 수 있을지는 윙크.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포기하지 마. 포기하는 거 기대해요. Never give up. 네. 그리고 아 제 아까 포스터가 안 네.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줘. 오 아 한민이 형 진짜 이럴 거예요? 왜 또? 어머 이게 누구야? 그럼 안 벗은 걸 보여드릴까요? 안 벗은 거요? 안 벗은 걸 보여준다면 조금 약간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엄청 아, 벗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저도 불꽃 아니죠? 이거 요거를 즐기고 있는. 와. 야. 스파크 스파크. 오. 혹시? 본토 발음. 오 한민 형. 근육빛에서 철어받지 마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분명 던져겠어. 오. 그거 안 돼요? 네. 네. 제 포스터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진짜 침대 한민이가 되게 온오프가 확실한 게. 이렇게 우리들이랑 같이 대화할 때는 오프고 사실 이런 촬영할 때는 온으로 맞아요. 공과사가 사실 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잘 그게 오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오... 네. 칭찬하고 민망해서 바로 다음 넘겨버리는 짠! 그리고 여기 디아이콘몰에서 구매하면 특전으로 나가는 렌티큘러 포토카드도 준비되어 있어요. 봐봐요 이게 내 뒷면, 뒷면 커버죠? 뒷면 커버 잘 봐요, 잘 봐요. 뒷면 커버인데, 앞면 커버가 됐네. 이거 이제 뒷면이 보고 싶다. 앞면 또 보고 싶은데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럼 어디예요? 어디 여기예요? 이렇게럼 아 이렇게 이 바꿔서 보는 맛이 있어요. 마술 한번 보여주시죠 마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건우이 웃는 얼굴.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서 딱 보다가 이제 또 멋있는 것도 보고 싶은데 딱 보면서 어머 이렇게 딱 멋있는 모습. 건우 진짜 다 썼어요. 이런 모습도 두 가지로 즐길 수 있는 디아이콘에서 렌티큘러 포토카드 디아이콘 몰에서 구매하면 특전으로 나갑니다. 이걸 놓칠 거야? 이거 놓칠 거라고? 난 아니라고 봐. 안 돼. 공식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이어서 개인 버전 브록인 미니 앨범 키링을 소개해보려고 키링을 소개해보려고 한 세상에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와.
처음 봐죠. 이건 와. 이렇게 저한테 받침 김규빈 씨와 김태래 씨와 네? 누구야? 성한빈 씨의 키링이 있습니다. 키링. 이거를 가방에 걸고 다니면 딱일 것 같아. 이건 무조건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 김이나 걸어줄 거지? 핫할 것 같아. 앨범 키링과 증명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앨범 속에 넣은 후 원하는 곳에 달고 다니면 되는데요. 짜잔! 전 이렇게 뭐 먹어 짜잔이라고. 뭐가 짜잔인데요? 아, 짜잔.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잔. 원하는 곳 한번 바라볼까? 네, 보시면 우리 테레성. 네. 테레성을 딱 따라보자니까. 저 말인가요? 아, 따라보자고요. 아, 아줌마이네. 여기 딱 보면은 테레 형이 웃고 있는 사진. 오. 그리고 볼콕한 사진. 넘기면 진지한 사진이죠. 이건 굉장히 진지합니다, 지금. 옆, 또 보고 있네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하고 딱 표지가 완전 쾌남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거 달아주실 거죠? 네, 원하는 곳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안에 사진도 있어. 읽는 게 아니구나.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진짜 이번에는 프로필 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쓰고 꾸민 프로필 드린데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 보여줘. 프로필. 무슨 프로필이지? 아, 그러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와, 여기 있다. 이야! 생겨버렸다. 네, 프로필은 곧 공개될 콘텐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알아들었어요. 기대감을 높여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요? 제 최애 선택하겠습니다. 방금 그거 최애 아니었어? 아, 그런가? 그런가? 내 최애 이거! 제이디예요. 그때! 맞아요. 저를 모르면 이제 알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물어줘. 여기서요? 네. 저는 손 크기가 작아. 우우. 18.5cm. 손바닥 크기요? 네, 손바닥 크기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뭐지? 여기에 어쨌든 개인적인 그 TMI나 뭐 프로필이 상세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를 더 알아보고 싶으면 이거 꼭 필요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단체 보증 중에 저희가 직접 찍은 저희가 직접 찍은 바다 사진에 제로즈에게 쓰는 편지. 또 담아보았는데요. 짠! 어떤가요? 저희 부끄러워. 사진 잘 찍죠? 쓴 편지 부끄러워. 이거 제로스만 볼 수 있어요. 어디 있죠? 장하우스 그리고 뒤에 이거 있어요. 편지. 이거 이럴까요? 뭐야 저게? 우리가 한 소절만? 이거 한 소절? 한 소절? 투 제로스. 레서 판다처럼 항상 웃고 밝은 에너지 드리고 싶어요. 마슈다. 마지막 한마디. 마슈가 아니에요? 아닌데? 하우 형이 쓴 거예요? 이거 다 저희 멤버들 찍는 바다 다 여기 있어요. 맞아. 와, 너무 예뻐. 가고 싶어. 와, 진짜 직접 찍은 거예요, 저희가. 진짜 직접. 이거 침대 앞에 이렇게 걸면 진짜 잘 잘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궁금하다. 제우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담았으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다음은 이것도 좀 커요. 그러니까 의미가 크다고요? 조금해요. 다음은 폴라로이드 세트인데요. 저희가 디아이콘 촬영하면서 바닷가에서 남긴 폴라로이드예요. 또 누구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까? 건우 사진. 이게 폴라로이드 이렇게 딱 있어요. 컬렉션. 저는 7번째 보여주세요. 7번째. 7번째. 네. 네. 저요? 7. 테레쌍이네요. 아이들. 자, 테레 형의 뭐예요? 폴라로이드. 뭐야? 이렇게. 테레쌍. 진짜 되지? 사인 폴라로이드입니다. 아이고, 네, 사인 폴라로이드여서 테레 형이 되게 귀엽게, 귀여운 자세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폴라로이드들을 아홉 멤버 전부. 나는 이거 제일 좋은 거는 아홉 멤버 전부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폴라 있으면 그 뒤에 전화기 케이스 있는 넣는 거가 제일 너무 좋아요. 맞아. 전화기 그런 케이스.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맞아. 인정할게요. 좋습니다. 형.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브록은 이제 필름 포토북입니다. 오, 예. 이거 진짜 히트야. 베스트. 이거 진짜 히트야. 와, 자, 이게 디아이콘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와, 먼저 했는데 이게 뜯으면 와. 뜯으면 옆 뜯을 그거 이렇게 우와 여러분들은 우와. 엽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이제 저희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와. 다 보여드릴 순 없고요. 이걸 엽서로도 쓸 수 있어? 어이구 어이구 이런 진짜. 네 제로즈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여기 사진도 다 다른 거라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 오 이거 멋있는 착장의 건우기가 아 건우크요. 어딨나요? 집에서 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남친. 그렇죠. 그렇죠. 일단 게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오면 왔어. 딱 게임기 내려놓고. 그렇죠. 밥 먹었어? 안아주고. 자기야 왔어? 게임기를 쥐어주지 않을까요, 너는? 게임이 뭐가 중요해? 자 그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승급전은 안 되죠. 오늘 너무 본인 사진을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유진 씨의 겹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요? 네. 유진이 몰래도 잘생겼어. 마린 보이네요 완전. 완전 바다의 왕자잖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왕자. 꼭 구름 바다 밑에서 이게 쓰고 싶으면 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 브록까지 하나씩 소개를 해봤는데 네 정말 포토북도 브록도 진짜 알차요 여러분. 엄청 종류도 많고 이게 다양해서 우리 재료주분들이 궁금하실 게 또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려고 하는데 디아이코 관련한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 맞아요. 퀸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봐봐. 궁금한 게 궁금하다. 퀘션 앤 앤서. 뭐가 궁금, 뭐를 궁금할지 궁금하네. 스토리 타임이겠죠. 이게 뭐예요? 아니 스토리는 안 궁금할 것 같아. 우리 스토리 타임은 네, 스토리 타임이겠지. 스토리 타임. 어쩔 수 없어. 아 지웅이 지웅 잡지입니다 이게. 네. 아 근데 나는 진짜 폴라가 제일 좋아. 폴라로이드? 목폴라요? 폴라로이드는 소중한 거 그럼 우리 Q&A 타임 기다리면서 이거 폴라로이드한테 찍어볼까요? 오! 좋은 거 같아요. 오 좋은 생각. 싫다면? 근데 여기 셀카? 아 셀카도 안 되구나. 가능해요? 이거 다 들어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이거를 한 명이 찍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아 그럴까요? 한 명이 개인 폴라 찍으면 됩니다. 아니 아싸리 개인 폴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은 그러면... 생각. 근데 한 명이 또 단체 폴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을까 끝나고 이따가 네. 하시죠. 돌아가면 찍을까요? 아니면 셋셋셋 유닛을 찍어요. 좋아. 아 삼삼 유닛. 네. 아 이게 셋셋. 네. 뭘 눌러야 되죠? 일단은 요거로 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아니네요. 요거 그냥 하나 둘 셋. 오 볼 수 있는데? 아 그냥 찍어주면 안 될까? 너 좋은데? 오 깜짝. 그냥 이에서 인화할 수 있는 거예요. 찍은 다음에. 와 두 장씩 딱 찍어봅시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예. 좋아요. 다음 네. 그럼 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 여기 리키 같이 찍어줘요. 줌밍 해주세요. 여기 줌밍 해주세요. 응? 어? 더 붙어야 돼, 더 붙어야 돼. 오, 릭. 예스. 아, 근데. 오, 딱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준비됐어? 아, 그럼요. 그럼 언제나. 오케이. 딱 쳐. 유진이 찍어줘. 예. 아니죠, 아니죠. 반대죠. 반대죠. 반 아니 그 반 앞뒤인데 누구를 찍는 거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아 카메라 우리 여기서 거. 나와야 돼. 아 그래요? 응 맞아. 여기서 다 나오면 여기서 다 나와. 뭐가 촬영해? 이거 아 이거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셋 반각 두 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우리 나이스. 매튜 머리 잘 감아요. 찍었군요. 좋아요. 우리 촬영 비하인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요. 무엇인가요? 그때 엄청나게 큰 대형견이 한 마리가 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모리 리트리버. 머리. 맞아. 너무 귀여웠어요 그때. 근데 모리가 진짜 그 주인 분이 같이 오셨어요. 아 맞아. 모리 어머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어머님 말씀밖에 안 듣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같이 달려야 되는 씬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제가 간식을 이렇게 그 뻥튀기였어요. 강아지 뻥튀기를 옆에 이렇게 쥐고 하나씩 주면서 계속 데리고 있다가 뛰어자 하면은 또 뛰는 건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의 말씀 잘 듣고 제가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진짜 너무 서운했어요. 아, 강아지가 진짜 엄청 컸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날도 햇빛도 많았는데 그 음식 우리 그냥 촬영장이 너무 예뻤어요. 그 엄청 큰 집이었었잖아요.
아, 아, 그 바다 말고요? 맞아 맞아. 아쉬운데. 맞아. 그 맞아 엄청 이뻤어. 카페 이게 대박이에요. 카페인데 카페처럼 안 느꼈는데 저기서 그 치킨 윙? 아 맞아 맞아. 아, 아, 진짜, 오, 진짜 이게 카페다?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이었어. 근데 우리 돈을 안 내야 돼서 그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고 진짜 너무 와. 다시 가겠습니다. 진짜. 어. 네, 자 그럼 나 잡히면 다녀오세요. 어 맞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부록이 있었나요? 아 부록 중에 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한... 아 저는 이거요. 그 디아이콘 팝업에서만 구매 씨의 특전으로 나가는 이 뭐였죠? 렌티큘러 맞나요? 네. 디아이콘 몰에서 구매하면은 얻을 수 있는 렌티큘러 포토카드가 전 진짜 히트라고 봐요. 히트라고. 뒤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재질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게 신기하고. 교통 카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만약에 저 이걸 사게 된다면 꼭 디아이콘 몰에서 구매해서 이거를 얻을 것 같아요. 야, 되게 뭔가 새롭잖아 그런 게. 저는 키링이요. 네, 그랬다고요. 지웅이 형은 어때요? Are you? 네? 지웅이 형은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그건 저한테요. 제가 천천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팝 그 소식 알고 계시나요? 9월 8일부터 네. 디아이콘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 네, 다음 멘트. 9월 8일 무슨 요리이죠? 요리냐고요? 아, 프라이데이부터인가요? 네, 그리고 저희 전치 또 같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아까 라이브 하기 전에 먼저 체험하고 왔잖아요. 네. 다들 어땠어요? 그 이 세팅들? 너무 와. 확실히 뭔가 사진을 크게 보니까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촬영 현장으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드루즈 여러분들 오시면 진짜 저희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소원 하나 있어요. 소원? 어, 제가 여기 꼭 우리 송 잡고 사진 아, 맞아요. 찍어야 돼요. 손 잡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한번 스포를 해볼게요. 오, 어, 어. 제가 딱 가져왔거든요. 이런 센스쟁이를 어떡할까? 너무 잘 키웠다. 일단 뭘 키웠어요? 누구 전가요? 대부분 전가요. 어, 먼저 찍으시죠? 태희 형 손을 잡고 있어요. 어머! 어, 되게 제 손을 왜 잡으셨어요? 아, 어머! 오, 좋아. 뭐예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딱 손 잡고. 어, 이리 사진 감성이 있네. 네, 그래. 영광이에요, 한빈님. 영광입니다. 왜 저래? 화면 잡아주세요, 유진이가. 반대입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 맞아. 한빈이 형이 하호 형을. 그렇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오. 뭐 들고 있는 거죠? 탕후루인가요? 핸드폰인데요? 셀카 찍는 거예요. 탕후루? 탕후루 아니고. 유진이는 누구 손 잡았죠? 저는 두 명을 잡았습니다. 어? 아, 어? 조각상 두 명? 어? 어? 욕심을 부리셨네요. 욕심쟁이네. 어. 이렇게 안 돼. 우진아, 너 진짜 이렇게. 아유, 두 분 다 가져라. 둘 중에 하나. 바람 피지 마. 뭐야? 난 열려있어. 예스, 예스. 아이 모픈. 그러면은 이제 전시회는 디아이콘 포토북에서 볼 수 없었던 미공개 사진들과 다양한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도 구경하면서 사진과 멘트를 남겼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목. 양양 바다에서 디아이콘을 촬영하면서 직접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각자 스타일대로 이제 바다 사진을 남겼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 맞아. 좋아요. 네. 그 사진이 전시장에 걸려 있는데 저희가 작품명을 조금 고민하고 보시면서 남겼으니까 우리 제로즈 분들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와 네. 이거 진짜 와 이건 진짜 의미가 커. 와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건 진짜 의미가 크다고 봐. 여기 팝업 스토어 티켓이에요. 네, 팝업 스토어 티켓이고 이게 1번, 2번 이렇게 넘버가 아래 적혀져 있어요. 와. 지금 제가 나눠드릴게요. 1번, 2번. 1번 지웅 형. 어 좋습니다. 지웅이 지웅. 하우 형. 우리 9번 가지 있고 그 다음은 아 감사합니다. 제로즈. 마슈샤. 아, 10번부터 제로즈네요. 맞아 10번부터. 리키. 야스. 10번. 리키. 규빈. 어 감사합니다. 8번. 버둥이. 9번 유진이까지. 과연 10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되시죠? 원래는 대신 관람 많이 많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킨 넘버가 많이 와주세요. 저희 10인분들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한 사진과 팝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가 끝나고 디아이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느새 재미있는 어느새 약간 재미있는 시간 always so 짧아. Yes. 맞아 맞아. 다들 이번에 약간 언박싱 좀 즐거웠어요? 맞아. 좀 패키지가 너무 알차가지고. 맞아. 네, 저는 촬영 때 경력도 나오고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한빈 형이. 저는 일단 우리가 이 패키지도 너무 알차하기도 했고 이게 이름이 뭐였죠? 그렇게 렌티큘러? 렌티큘러? 모를 정도로 되게 특이한 이런 이런 구성품도 있고 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저희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또 하나의 추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가 막 이제 약간 TMI부터 이런 게 싹 다 여기 안에 담겨 있거든요. 아마 제로즈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걸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진짜 그때 촬영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어떤 좋다. 저도 소감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혹시 또 스토리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스토리는 아니에요.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처음 여기서 왔는데 딱 들어오자 너무 멋있었고 너무 감동했었어요. 우리도 이게 이런 것도 하네.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찍고 언박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제로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언박싱 재밌네. 맞아요. 다른 사람 소감 있어요? 없을걸요? 네, 거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아,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wrap it up. 일단은 저희가 디아이콘 촬영을 할 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저희가 또 서울에서 촬영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곳이었던 또 동해 바다까지 가서 이렇게 멀리서 촬영하고 하니까 뭔가 리프레시 되고 기분도 너무 좋았는데 또 저희가 재밌고 이렇게 또 재밌게 했던 촬영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고 또 앞으로도 또 디아이콘과 또 한 번 더 작업할 기회가 있다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또 이번에 패키지가 진짜 너무 알차서 저도 꼭 진짜 엄마한테 지금 사라고 연락하려고 우와 엄마한테 꼭 디아이콘 몰에서 사라고 네, 연락을 꼭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지금 한 4개 주문해. 우리 4인 가구잖아. 우리 4인 가구잖아. 그렇죠. 이거 보고 있으면 주문해. 지금 디아이콘 몰에서 나 이거 갖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네 너무 좋았다 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제로즈분들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예. 그럼 앞으로도 공개될 콘텐츠가 많이 있다고 하니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디아이콘도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디아이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제로베이스 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로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네, 우리 언박싱 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즐거웠어. 너무 해피. 아직 안 끝났구나. 너무 해피지만 엔딩 좀 dangerous.